떨어. 아, 어떡해. 아, 씨. 아. 너무 창피했겠다, 진짜. 와. 더 큰 것 같아, 연습 때보다. 아, 씨. 떨어지면 개쪽인데, 이거. 개쪽이라뇨. 떨어질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 아. 긴장감이 하고 떨어지면 내가 이걸 왜 못하지? 아. 여섯 번이나 시험 봤으니까 이제. 실수생도 있어? 갈 때마다 저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심지어 1분도 안 돼서 떨어져. 1분, 10초도 안 돼서 떨어진다니까. 시 작가 함께 5초까지. 아니, 저거 저기서 떨어지면 바로 다시 응시 안 되고? 바로 응시하면 3일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어. 3일 후에. 우와, 그럼 저분은 지금 며칠이 걸린 거야? 한 달 가까이 지금은 정말 한 달이야. 매일 3일 치겠습니다. 오기가 빠른데? 빨라요. 아, 브레이크 잡는다. 아, 안 돼, 안 돼. 발터치가 안 되니까. 꺾어! 야, 너무 억울하다. 저기 금방 떨어진다고? 이번에 일곱 번째. 실수생 화이팅. 이번 누군지는 모르는데 응원을 하게 되는 우리 마음이 가네. 화이팅. 저기서 아이고, 와. 잘했는데. 대박. 지금 몇 개야? 저 정도면 면허 따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진짜. 그 사람들 떨어지는 걸 보면서 추노라는 생각할 때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그냥 푹푹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런 느낌? 완전 어렵구나. 여지없이 다 탈락이다. 잘했다. 됐다. 됐어. 여기만 나가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우와. 오! 이 라인에서 한 명 나왔어, 지금 처음으로. 한 명 나왔는데, 진짜? 네. 진짜 어려워요. 오, 화이팅! 이제 브레이크 타고 잡으면서 그냥 클러치만 놓고 브레이크만 해도 되지. 그러니까 안 땡겨, 트러트는 안 해도 되잖아. 아, 트러트 약간 땡겨야 돼. 그럼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하는 소리네. 땡기면 안 되겠어. 다비 정혁님. 이제 왔다, 어떡해. 이제. 어떡해! 이준혁 화이팅! 와... 아씨... 이제 긴장 안 해. 늦게도 오네, 참. 아까 그렇게 거만하던 오빠 어디 갔어요? 우와. 떨어. 어떡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와, 떨려. 와, 떨려. 긴장돼. 좋은데요? 아주 감이. 한 시간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난 죽겠지. 이종혁인데 어디고 뭐. 시작이야. 초세야 돼. 시작했어. 형광맨!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아직 10초는 아직이야. 아직 남았어. 가자. 꺾어. 아!
마음껏 웃어라. 웃어 웃어. 파이팅! 그렇게 잘나죠 하더니.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절벽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너무 커. 너무 창피했겠다, 진짜. 와. 그리고 무슨 벌 받은 사람처럼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럼 내가 또. 가세요. 내리세요. 너무 비참하다. 빨리 내리래. 아, 눈물 나, 이거. 미치겠네. 아니, 옷을 또 왜 저렇게 화려하게. 눈에 너무 띄어. 아, 형광맨. 불합격. 난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어우, 쉽지가 않더라고, 진짜로. 일단 전에 타던 느낌이 아니니까 이거 진짜 이거 애매한데. 아, 구구절절하다. 아, 틀려, 진짜로. 앉는 자체부터. 다르긴 하네. 딱 타자마자, 야, 이거 위험한데. 불안하다. 싸늘하다.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 전 국민이 다 볼 거 아니야, 이제. 아, 근데 뭐, 떨어질 수도 있, 다 떨어지는데, 뭐. 잠깐, 눈물 좀 닦고, 잠깐만. 그러고, 씨. 인터뷰 중단. 인터뷰. 우울하네. 아, 뭐야, 이게. 야, 씨. 불합격 도장을 처음에 잘못 찍어서 두 번을 찍으셨네, 여기 이렇게. 허무하다. 진짜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저희까지, 하루 동안. 저희까지 가가지고. 어, 오토바이 떨어져가지고요. 또 왔어. 뭐야? 3일 접수하고 가야지. 3일 후에요? 가야지. 아니, 다음 가는 접수 거지. 해야 돼. 다음 접수. 아, 정말. 아휴. 그래, 겸손하게. 어, 아까 그분 안 마주쳐야 될 텐데. 아씨. 이걸 먹고 갔어야 되는데. 사장님, 죄송해요. 그래, 떡을 그래, 먹었어야 되는데. 갖고만 있으니까. 아, 씨. 진짜 아까 했던 그분이야. 아까 그 참고. 아까 붙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잘 지냈어요? 네. 화요일이야. 네, 만 원이요. 만 원. 바로 떨어졌어. 어떻게,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진짜 어려워. 와, 어떻게 이렇게 어렵지? 엄청 많이 떨어지신 분들 많아요. 여섯 번, 일곱 번 또. 열 번도 갔어요. 와, 이런 식으로 돈 버는구나, 이거. 안녕하세요. 네. 매달 만 원씩, 열 배씩 떨어지면 10만 원이고. 오토바이도 보면 장치를 해놓나. 아. 떨어졌어. 네네. 네네. 잘 됐다, 빨리 와.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잘 있어. 아, 빨리 와. 잘 있어. 딴소리 해. 다 딴소리. 아이씨. 계속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근데 오빠가 한 거. 시험 말아먹고 국밥 말아먹어야지. 들깨가루도 떨어지고, 후추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눈이 너무 아련해. 모터사이클 좀 보려고요. 아, 그래요? 이야, 이거 오토바이 진짜 많네. 그 약간 그 중년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경 와봤습니다. 좀... 저 구경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타면 진짜 눈에 튀긴 하겠다. 얘네들은 퍼라고 해서 수제 작업 만드는 거고요, 주문 제작. 아, 이거 주문 제작이구나. 그럼 혹시 이거 가격은 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뭐 1억 넘어요. 아이고. 1억이요? 네, 넘어요. 아, 이런 거는 뭐 한...
3천? 더 쓰셔야죠. 5천? 제작할 때는 한 6천 이렇게. 어, 6천만 원. 아, 이건 좀 무서워서. 이거는 시동 걸면 너무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 그죠? 아,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아, 패드라이트도. 이건 시동 걸리나요? 네. 아, 그래요? 아, 시동 한번. 앞으로 잠깐 뺄게요. 아, 예, 예. 아, 저거. 소리만 들어도. 아우, 심장 박동 소리. 오, 바바바바바박. 오! 오! 와, 이렇게 멋있죠? 오! 이렇게. 4천만 원대 넘어가요. 야. 돈 많이 벌어야겠네. 와,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건 그냥 차네. 엔진 자체도 오! 자동차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와. 앉아보셔도 돼요. 야, 저건 나도 타고 싶다. 편하게 발판 밟고 올라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오. 이야. 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얘는 이제 자동차. 오, 신기하다. 위험하진 않겠다. 진짜 위험하진 않지. 네. 오, 자동차 소리 같아요, 저러. 자동차 엔진이. 와, 이거 드라이브로도 나가요? 네. 악셀 감지 말고요. 브레이크만 밟으시면 되세요. 오. 오. 뒤로도 가고. 후진도 된다. 오, 신기하다. 오버. 와. 아, 오토바이가 뒤로도 가. 대박이다, 이거. 아니,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나가면 안 돼요? 어디를 나가요? 어디를 나가요? 화들짝 놀라셨다. 아, 뒷자리에. 아, 진짜 나가고 싶다. 예. 이야. 되지 않았나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